여기는 현재 경주의 최대 관광지라고 하는 보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문 단지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문 단지에는 여기가 도트락 월드라는 최대 유원 시설인데, 지금 직원들 차 몇 대 보이고 이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주의 현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힐튼 호텔, 그리고 이 우측편에 보이는 데가 하이콕입니다. 하지만 지금 길거리에는 차가 가끔 한 대씩 정도 다닐 뿐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차가. 이 도트락 월드의 유원지, 평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락시설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인파로 가득 찬 이곳이 지금 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지금 상황이 이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인근 상가인데요. 상가에도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보문 상가 앞에, 평소에는 이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거를 이게 없어서 대여하기 힘들 정도로 줄이 서 있고 이 했던 곳인데, 지금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한 대도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이고. 예? 상인의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장사 지금 안 되죠? 현재. 장사 아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 그렇죠. 지금 다녀보니까 지금 뭐 평소 때 같으면 여기 저 도트락 월드입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주 월드. 예. 지금 8월 15일까지 문 닫았어요. 8월 15일까지. 예, 15일까지 그는데, 처음에는 뭐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그는데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고,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가게를 슈퍼도 하고 이제 오토바이 다이아점, 피자, 김밥집 다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이제 고기 같은 거는 폐기처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토바이는 아예 사람이 없어가, 제가 직원이 20명인데 인건비도 안 되고 슈퍼에 고기까지 폐기되고 음식 다 폐기돼요. 관광지는 이제 가정생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건 다 폐기하고 있고, 오토바이도 이래 지금 다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중소 상인들 뭐 대책 여러 가지 방안들은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뭐 그런 혜택 지금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있잖아요. 없죠, 예. 뭐 정부에서 뭐 1년에 8천만 원 밑으로 이제 소상인 보고 뭐 해준다 그러는데, 그게 이거 얼떨당떨한 말이죠. 한 달에 저기 800만 원이잖아, 그죠? 8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8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맞는 말이다, 그죠?
이 정부가 이 지금 현실하고 이 나와서 책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실질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현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도 네. 정부에서는 지금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냥 자기네들의 그렇죠. 그런 어떤 네. 주장이다. 네. 아무튼 여기 사람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가게에서 여기 한 여기 한 개가 200만 원씩에 250만 원씩. 아. 여기 300만 원, 저기 250만 원 이런 상황인데도 세를 하나 못 맞추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요즘 그 언론에 보도되듯이 그 이 착한 임대료, 그래서 네. 뭐 임대료 깎아주는 그런 운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이런 데서는 뭐 아직 제가 이제 일단 통보 받았겠습니까? 한 군데는 60만 원 정도 깎아준다 하는데 다른 데는 아직 연락도 없고 네. 누가 그래 할 사시고 싶은 자기도 어려운데 그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경주월드가 3월 15일까지 3월 15일 컸는데 아, 예. 이번 주 토요일 까지 컸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가 다 호텔에도 지금 힐튼 호텔이나 도쿄 호텔이든 8월 3월 20일까지 문 닫는다고 아. 저도 이제 도쿄 호텔 수영 다니는데 예. 다 문 닫은 호텔만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고 레몬 콘도만 열어놨다 근데 오늘 또 모욕하러 가니까 그것도 문 닫혔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사장님이 예. 정부에 예. 정말 좀 그 어떤 우선적으로 네. 이것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신 한 말씀 요구사항이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지금 세금이 저는 1년에 한 2억씩 내거든요. 가게를 많이 하니까 예. 2억씩 내는데 그 세금이라도 조금 이제 감면을 시켜주면 예, 좋겠다. 감면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세금 낸 만큼 대출을 좀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금이 지금 너무 정말 많으니까 먹고 살기도 했는데 세금 내기가 바쁘거든요. 솔직히 저는 세금을 다 카드로 내요. 아. 그러니까 카드 그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래 몇가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금이 제일 첫째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십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평상시에 제가 그때만 해도 1억밖에 안 냈는데 지금은 2억을 내거든요. 아, 배로 늘었네. 배로 늘었다고 생각.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세금만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상황도 어렵게 더 어렵죠. 아니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늘렸다든가. 어떤 사업 규모가 커져서 세금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사업 규모는 그대로인데 예 제가 여기 온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이제 지금 한 5년 동안은 그대로 제가 저기 가게 그대로 하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조금 한 개씩 하다가 이게 넓혀 나갔고 5년부터 이제 가게가 제가 여러 군데 하는데 그런 거 비하면 지금 세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네. 카드제, 현금 영수증 다 해드려야 되지 하니까 버는 만큼 이제 세금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어쨌든 실질적인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또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시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겠다 그죠? 예, 예. 예민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옵니다만은 제일 우선적으로는 세금만이라도 좀 뭐지만 감면을 해주든지 아니면 세금 낸 만큼 대출을 해주든지. 근데 대출도 결국은 비담입니까? 그에 대한 아니, 부담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도 대출을 많이 자기 돈으로 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예. 이자 내고 세금 내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대출이 된다고 가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예. 대출 많이 했는 사람도 대출이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죠. 너무 안 맞다. 예. 대출했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가는 거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래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좀 그래도 숨통을 트인다는 이런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죠. 하여튼 이래 좀 힘내시고 조만간에 또 좋은 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현재 여기는 신라 밀레니엄 파크라는 곳입니다. 여기 요원지에도 현재
지금 주차장이, 이 넓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넓은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문단지는 현재 거의 뭐 이 관광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맘때 여기에 관광버스 차로 꽉 차 있어야 될 이런 주차장에 지금 차들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현장의 모습입니다.